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판매 금액은 2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좋아하군요. 아, 요새는 근데 판매하는 물품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메가폰을. 아, 오늘 좀 저렴하네. 아, 네 개 사놓고요. 아, 네 개 5,000만 원. 다이아 공항 왜 안 나오냐. 먼치 전용 장사 자유실을 만들어야겠구만. 조용한 데 없나? 아, 여기 사람 많네. 아, 14채널 조용하네. 괜찮네. 고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본다. 아, 근데 왜 캠이 꺼져 있습니까? 캠을 켜놓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그런 것은 따로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자유시장입니다. 아, 이것은 얼마인가요, 고객님? 하프가 한 25억 정도 하나? 파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 뭐야 도대체. 억대템 사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더 쏘고 없으면은 자유시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고. 차단. 바로 블랙킹 안 되겠어. 아, 자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유 들어가야겠구만. 네, 경매장 들어가야 되겠어. 와.
이거 말고 좀 괜찮은 의자 없나? 이렇게 이거 괜찮나? 사도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사봐. 좋은 것 같아. 3억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1분만요. 아 고민해봐. 아 그렇지 그렇지 고민은 사치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하나 구입해주고 장기어볼에 4에 60 아주 좋았습니다. 깔끔하네. 지금은 장사를 하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딱 봐도 싸 보였어. 아 마지막 메가폰 써보고 아 80%에 매입합니다. 구매합니다. 아, 무슨 적이야, 이건 도대체. 썩 적이네. 아, 네네, 얼마인가요? 선제시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966 21% 아니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왼쪽은 속삭이고 중간 거는 그 맨 오른쪽 거는 그냥 시세인데? 다 시세가에 파는 느낌인데? 다 시세가에 파는 느낌이네. 아, 이런 아이템 나쁘진 않긴 한데. 아, 근데 사기 좀 그렇긴 하지, 그지? 아, 궁금퍼의 메리트가 있긴 하지. 맞아, 맞아. 1.5억이면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7작이냐? 찝찝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이거 1,500만 원 아니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아, 이 토드템을 왜 자꾸 왜 나한테 파는 거예요? 아, 가격은 괜찮긴 하네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가격은 괜찮긴 하네요.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구만. 가격이 나쁘진 않아. 좋은 것 같아요. 팔기가 쉽지 않겠지. 그게 문제인데. 팔려면 일단 9% 띄워야겠지. 아, 좋습니다. 오케이, 구매하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996짜리. 아, 팔기 제일 애매하다는 그 물품 아닌가. 아,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런 건 어떻게 팔아야 되냐. 아, 55.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에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것만 보고 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런 아이템은 오히려 싸게 파는 거 아니면은 못 팝니다. 아니요, 아니요. 윗잠이 좀 애매하긴 하지. 윗잠도 애매하지. 애매하지. 일단은 제가 이거보다 좋은 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에디 에픽 두 줄에다가 윗잠 레전더리 럭 21%에 이것보다 작 좋은 것을 40억에 팔았거든요. 윗잠 차이는 있지. 근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해 별로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자시요. 여기 있습니다. 저 언제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대 근데? 아, 네네, 얼마입니까? 일단은 70초업인데, 작은 뭐야. 14면. 70%작이면은. 이런 거는 못 팔 텐데. 가격은 더 좋네. 6.6이면은, 내 가이자라면은, 드름 들어가고. 가격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거슬리는 게 좀 있긴 하네. 일단은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의 가격은 6.6억이면은 계산을 좀 해보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윗점하고 추업이 좀 애매해가지고 팔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네. 이거 1억. 1억에 경매장에 팔리겠지. 잠깐만요.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1.3. 안 될 것 같은데. 요새 앱솔 시세가 거의 사져가지고. 오케이. 1억 2천이면은 구매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이거 잡담을 분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있습니다. 가위 좋네. 추업 좋고. 맥스 추업인가 보구나. 내가 62짜리 썼으니까. 근데 위점이 방공공이군요.
아, 네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 네네, 얼마입니까? 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 아쉽긴 하네요. 아, 잘 모르겠는데 67억이나 되네 갑자기. 다 좋거든. 애매하긴 하다. 여기는 스카니아서 뭐입니다. 다 좋은데? 아, 근데. 아이고, 아, 아랫점이 안 띄워져 있어가지고, 띄워져 있으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 애매하다.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0억 안될것 같은데. 내가 팔면은 잘해봐야 70억대 같은데. 아, 안 돼. 70억도 뛰어야 팔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추억이 좋긴 해. 추억이 좋긴 하지. 60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되나요?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 같아. 에디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에디가 크죠. 에디만 나와서도 80억은 하지 않을까요? 에디가 안 떠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 아, 이거 내가 에디 큐브 돌려갖고 상해줬. 아, 진짜. 아, 이건 영환불 돌린 거죠. 아, 62억 해달라고. 하, 이놈의 조금이 문제로 보다. 아, 60억 했으면 좋겠는데.
So I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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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supposed to be my friends, but you were did you that to me? I killed a no one to see the champions. I can't believe you're trolling. 아, 오케이. 제가 사겠습니다. 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아니, 돈이 없어지고 있잖아. 돈 충전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아이, 다 팔아야겠네, 여기 있는 거. 아, 팬텀 좋죠. 네네. 아, 이건 얼마지요? 아, 18억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하나. 비싸다. 18억이면 그냥 정가 느낌 같은데. 일단 AD 두 줄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봐. 추업 좋지. 추업 괜찮지. 그치? 아, 문제가 딱 AD가 걸리는데. AD만 있었어도 제가 바로 20억엔 샀을 것 같은데. 아, 23억, 22억까지는 샀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에디가 없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디 문제가 좀 크군요. 경매장에 18억 두면은 팔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사기에는 가위 잘라야 되고. 일단은 아, 15 정도면은 구매 의사 있습니다. 15 정도면 살만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나 하고 있어야겠다. 애잠이나 뚫어놔야지.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못 띄워야 되냐, 근데? 다 인튼가? 이거 얼마 드냐? 25,000원. 팬텀 뭐 아케인으로 갈지 이런 걸 좀 정해야겠죠. 네네. 아, 파프를 산다고? 나한테 무기를 F를 밟고 파프를 가? 팬텀도 무기 차이 꽤 날 텐데. 아니, 수상한 큐브로 하는데 어떻게 잠재를 돌립니까? 수상한 큐브로 하는데 잠재를 어떻게 돌려? 아, 럭크포만 계속 나오네. 아, 이거 100개 돌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장사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시간대로 괜찮네. 기다림의 미학도 있고 말이지. 좋다, 좋다. 억대 9000대 삽니다. 80%의 메이, 80%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생일입니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인트 나오긴 하냐? 무기 오비가 이제 자신의 스펙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네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유니온 8000이다. 엠블럼의 방물을 뽑을 것이다. 그러면은 포보공이지요. 아, 일단 키페 이거 만들겠어. 아, 케인이요. 나왔다. 케인이 유난히 비싸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9% 띄우자. 아, 앱솔 한성검. 너무 안 팔리나 보구만. 앱솔랩스 한성검 팔기 힘들지. 고통의 난이도 아니야. 아니, 4억이면은 누가 사? 아니, 그래. 그렇다. 아예 안 나온다잉? 이 인트 9%가 나와야 됩니다. 아, 예, 저 다른 게임 안 합니다. 아니, 인트 빼고는 다 멋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인데. 스큐로 유니크 올라갈 확률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안 되겠죠? 아주 극악의 확률로. 그럼 사람들이 큐브를 더 하지 않을까? 아, 역시 자기 옵션 띄우는 게 정말 힘들어, 그치? 2만 20, 200만 원. 아, 그렇게 많이 뜨진 않네. 백럭, 방어력, MP, HP 다본거 같은데. 아, 지금 대리 육성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인트 9%요. 인트 18% 나오면 더 좋고. 인트만 안 나와.
인트만 안 나와. 아 근데 나 경매장 자리 없어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지금 템이 잘 안 팔려. 아 근데 나는 그걸 빼도 되긴 해. 아 모르겠다 돌려봐.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게 15% 완작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빼면 되긴 하지. 100번 돌린 것 같은데? 아 200개밖에 안 남았잖아. 힘하고 인트 빼곤 다 나온 것 같은데? 힘도 못 본 것 같아. 에이치펜 엄청 많이 나오네. 스트레스 받는 거 기분 탓이겠죠? 아 힘도 나왔네. MP 인트만 안 나왔냐 어떻게? 야 이건 참 너무 잔인하네. 다 나올 때까지 인트 한 번이 안 나왔구나. 어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돌릴 뻔했네. 자 그렇고 경매장을 가볼까요? 아 아이템 가격을 좀 내려야 되려나? 맞다. 아 구매 가격을 좀 적어놓을까 이제부터. 오늘이 2018년 화요일 27일 화요일 마이 스토리. 얼마 주고 샀습니까? 4억 주고 샀나? 아 싸게 잘 주셔가지고. 파퍼니르 러스터 캐논 1.2억. 블루 너클 62억. 어 마이스터 이어링 4억 주지 않았어요? 4억 준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아 3억 줬습니까? 아 그렇게 싸게 주고 샀습니까? 잘했습니다. 어 펜턴트 두 개에 3억 줬나? 아니 아니 2.6억 준 것 같아. 2.6억 준 것 같고 장갑하고 이렇게 나이트 글러브하고 1.5.
이거 1.2억 준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그러지 그러지. 일단 아이템 가격을 좀 수정해보자. 너무 비싼가 봐.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움직이기 싫은데. 에레브의 강의하고 좀 싸게 올려놓을까? 너무 비싼가? 이 두 개가 아주 고질병이네. 팔 생각을 안 하네. 가격 내자. 120억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110억 주고 샀거든요. 그래, 이것도 팔 생각, 팔리지, 팔리게 좀 만들어 놓자. 이것도 가격 내리자. 115억까지 갑시다, 그냥. 다 내리자.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일 없애자, 다. 보기 불편하네. 125개지. 실수하면 된다. 난리 난다, 이거. 이거 실수하면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자, 아이템 가격을 좀 수정해보자. 다 빼, 다 빼, 다 빼. 다시 한번 측정해보자. 안 되겠다. 다시 측정해보자. 아이템 측정 좀 다시 해봐야겠다. 너무 비싸서 안 팔리나 본데? 자, 메이지 슈즈. 자, 6에 45 주읍에 인트 42. 뭐야. 아니구나. 30억? 30억이 가져가냐. 이거 오늘 샀거든요? 오늘 24억 주고 샀는데. 완작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생각해봐야겠구나. 일단은 이거부터 처리하자. 힘 15% 티타늄 아트. 힘 15%에 050. 이건가? 17억? 17억? 17억이면 되게 비싸다. 되게 비싸네. 18%, 21%, 15%. 와, 11억 이거 뭐냐? 15억, 16억?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기에 내가 산 추억 같은데? 그러네. 13억 주고 샀다. 그럼 만드는데 한 1억밖에 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14억, 15, 16, 17이면. 16억까지 팔린다. 그럼 난 17억 할래. 17억. 민트 15%네요. 마력 작돼 있는 게 아예 없구나. 17억까지 팔린다. 내가 얼마 주고 샀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 얼마 주고 샀을까나? 17억, 나도 가자. 덱스. 얼마야? 19억 4천? 어! 내가 산 가격 같은데? 그게 내가 산 것 같은데. 이게 얼마야? 19억. 아, 그렇다면 나도 19억 올려놔야지. 5천 원. 됐고. 파이레시즈. 아, 맞는 것 같습니다. 1억 700. 앱솔레트 나이트 슈즈. 이거 나이트 슈즈는 싸게 못 팔 텐데. 이게 내가 산 거 같은데. 얼마 주고 샀다고? 33억? 33억에 스스로 1억 치면 38억에 팔면은 3억 정도 남겠구나. 응, 38억 정도만 하자. 33억에 사서 1억 가입하면 1억 스스로 3억 정도. 엑셀 말고 메모장에나 해놔야죠. 앱솔레트 10% 글러브. 아, 어차피 캐릭터 다 키워야 되니까는 키워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 30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주고 샀냐? 이것도 산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30억 그림 보고 샀던 것 같은데. 버니치 팬츠. 30억. 아, 28억만 하자. 아, 29억만 하자. 아, 이거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0 붙였네. 에이, 0 붙이자. 안되겠다. 자꾸 이런 배기하네. 미카엘라의 새 안경 또 팔아야지. 이거는 37억에 팔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가격을 많이 내렸네. 82억. 더 싸게 한다. 어스 심팬즈. 아, 이거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같네. 어떤 셔츠지? 이거 내가 판 거잖아. 그치? 아, 내가 끼고 있는 이거 얼마 주고 샀냐? 혹시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산지 아시는 분? 20억쯤 주고 샀을 것 같은데? 20억쯤 주고 줬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이걸 써놨습니까? 20억쯤 주고 샀던 것 같은데. 22억 줬나? 아, 그렇게 많이 줬을걸? 22억 준 것 같은데. 20억쯤 줬던 것 같은데. 아, 저도 보스컷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아 그냥 25억 좀 해놓을까? 24억대 놓고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은 기억나는 금액보다 비싸게 해놔. 파프니르 듀얼 윈드윙. 와. 어, 깜짝 놀랐네. 아, 잘못 올렸나 했네. 아, 무서워. 가격 재정비 좀 하자. 8억 9억이구나. 어허, 가격 보소. 8억 9억? 9억이다, 기본이. 어, 이게 9억이었네, 부공의 흰삼십짜리가. 아, 그냥 싸게 팔까? 아깝긴 하네. 아, 일단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마이스터링. 마이스터 이어링. 아, 이 대기를 안 팔릴려나. 얼마나 걸릴려나. 자, 17성짜리. 요게 7억이고. 이거 얼마야? 14억? 아, 애매하긴 하다. 야, 씨. 이거 얼마야? 아, 아, 요게 좀 비교 대상이긴 하겠다. 그지? 7억이었구나. 아니 여기는 5에 48 초업이. 아, 17성이 8억밖에 안 하네. 아, 그냥 6억만 할까요?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기 유닛 값을 10억 받나요? 유닛 잠재만 따지면은 한 5억 정도? 5,6,7? 5,6,7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5억 정도? 많이 쳐주면 5억 정도 쳐주겠다. 옵션 띄워져 있으면은 좀 더 쳐주고 그렇죠 뭐. 러스트 캐논 캐논 무슨 캐논이냐? 러스터? 얼마야 이거? 3억? 추업이 있으니까 43에 힘 32. 공격 저 러스트 캐논 1.5억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저? 이.. 어.. 아닌데? 1.5억 주고 사지 않았나? 저 러스트 캐논 얼마 주고 산지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1.5억 주고 샀습니까? 잘못 산 거 같은데? 잘못 산 거. 아닙니다. 잘 샀습니다. 1.5억. 나쁘지 않았어. 56초 한번 이겨볼 만하지. 2억 해놔야 되겠는데. 아 개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소를 발라서 팔아야 되겠군. 이렇게 하면 더 잘 팔리겠지요. 아 이거 여기서 안 되는구나. 어 힘이 24 딱인데. 아 기원찬 소울을 발라서 2억에 팔리게끔 수정해놔야 되고. 나이트 글러브 무지 많네. 아니 이것도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나이트 글러브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는 겁니까? 야 힘 9% 했다고 이걸 사가네. 100% 작인데 심지어. 아 100% 작도 아닌 것 같은데 작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다. 와 이거 1억 5천 주고 사간다고? 힘 70짜리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1억 2천밖에 안 되게. 1억 2천. 아 이거 잘못 산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닙니다. 잘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5천? 5천 좋지. 정말로 5천에 팔 것인가 생각해봐야겠구나. 아, 다 비슷하게 파네, 근데. 아, 이거 15%구나. 이거는 또 1억에서 간다고? 뭐지? 아니, 이건 왜 1억에서 가? 뭐지? 이 아이러니한 조합은? 알 수 없군. 또 1억에서 간대? 어, 똑같은 건데? 누가 매수 옮기는데 쓰는 건가? 뭐지? 아, 여기 4,400이네. 4,400밖에 안 하는구만, 여기서는 또. 나네, 안 돼? 자연스럽게 5,000에만 해놓자. 좋습니다. 펜던트. 아, 이거 템팔게 되게 괜찮은데. 큰일 났네. 얼마예요? 1억 4천. 이거. 아, 메커 토 달라고 2억에 주고 사는 거구나. 왜 이거는 또 4억 5천이냐? 맞지. 1.5억이 2억이네요. 2억 5천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9%까지 뛰어났으니까. 2억 8천? 지금 올려놓을까? 그 다음 네 자리밖에 안 남았네. 아, 내 엑스를 올려놓은 게 뭐가 있냐. 너클 슬래시어 올려놨구나. 너클 스플래셔, 케인 아데, 부승권 팩, 헬버덤 되겠다. 아, 이것도 올려놔야 되는데. 일단은 핀처 케인부터 좀 처리를 하자. 아, 이게 제가 모르고 별을 하나 올려놔가지고 좀 찝찝하긴 한단 말이지.
8억 5천 9억에만 그냥 올릴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이 가즈가 되게 빡센 라인업이거든. 몇 짜리 남았지? 가즈는 나중에 팔고 그러면은 헬버드를 팔지. 이거를 9억에 대주자. 상가격이 있으니까 두순검 브루도 세이브 안 올리고 브루도 세이브는 나도 상가격이 있어가지고 10억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안 되겠다. 9억 5천 내야 되겠다. 어, 아, 스펠링 스프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나중에 팔려. 스펠링 스프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얘는 얼마냐? 98에 6억? 9억? 98에 인트 27짜리 히트 27 이거보다 좋아야 돼. 98에 인트 27 98에 인트 27 아 저거보다 좋은 거 없는데? 그렇다면 8억? 5천? 아니 8억 5천까지 굳이 주면서 이렇게 팔아야 되나? 아 이거 오케이 그냥 넘기시다. 다음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엑솔랩스 블루 너클 코어 업그레이드 우선인가요? 적당하게 템 맞춰져 있으면은 코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긴 하죠. 과자 하나만 먹으면서 왔죠. 아, 땡긴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와, 아이템 수정만 하는 것도 한 시간 내내 하는 것 같다. 그치? 어 팔렸다. 그럼 하나 더 올려놔야지. 나중에 올려. 중요한 거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가자. 70억 정도면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에 놓을까요? 윗점 방공공 맥스 초읍에 데미지 없을 때 붙은 거거든?
약간 이것보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더 좋겠는데? 아, 16선이긴 하네. 이게 얼마야? 85? 팔린 걸로 넣어보자. 85, 85, 75. 65. 팔기 쉽지 않겠는데? 70억이 적정선인 것 같다, 그지? 70억이 적정선인 것 같은데. 74억? 자, 생각을 해보자. 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 72억 정도면 한번 해볼만할 것 같다. 일단은 올려놓으면 넣어보자. 결과가 안 나오면은 다시 팔 내리면 되니까. 하나를 뭐 올려놓을까? 아, 8억 있어. 그냥 8억. 아, 네네. 이번 주 힘들 것 같아요. 앱설 무기 살 돈만 있으면 무기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렇긴 하죠. 못 올릴 거면은. 아, 여기도 맞네. 미치겠네. 아, 구학 한번 쏴보자. 아, 과연 0짜리구나. 앱설 안 사는 게 낫지. 아, 우루스는 한번 영상 찍어볼까? 우루스 영상. 아, 사실요. 아, 안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전용 의자에 앉아요. 아, 크리스탈 문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5천일 의자에 앉는다. 아, 오르스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오르스 한번? 오르스 저 한 번도 팬텀하고 안 가봤거든요. 아, 오면 얘기하겠지. 아, 아. 저도 자리 하나만요. 가고 얼마 있는데 아, 선재씨가 기본입니다. 여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박무두주는 좀 애매하다. 근데 얼마입니까? 아, 박무두주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다음에 아, 다음에 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리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가겠습니다. 오로스 방무 필요합니까, 혹시? 네네.
점프로 아, 이것으로 장사용 사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